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 42곳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습니다. 거래소들 가운데 어피트와 빗썸 등 4곳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까지 가능하고 실명계좌 제휴에 실패한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가상화폐 거래만 허용됩니다.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 20여 곳은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됐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